자, 이제 다음 스테이지. 펜스 펜타스론. 연필 근대 우동전. 자, 여긴 굉장히 뭐, 복잡하죠. 이 인터는요, 길이 미끄러운 길이에요. 자, 여기에 구슬이 뭐가 있으면, 이거 한번, 뭐가 생겨있죠. 저기는 좀 이따가 갈게요. 뭐가 생겨있어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내려가시고요. 이렇게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 키가 씹혔네요. 이렇게 갔다 오시면 돼요. 아, 스피드 죽었다.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 타고 헐 뭐 주버였나? 타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가시면 주먹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 저기 막혀있고 저 위로가 아닌데 그 아까 죽었으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저 연필깎이가 생겨나요. 일로 가면 자 여기를 탐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따가 자 이제 못 들어오죠? 하지만 여기를 온 이유는 저거 보너스가 필요했어요. 저는 여기서 뛰면 이게 생기니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자.
거기 가면 이런 애들 막 생겨 있어. 복잡하죠. 그래서 뭐 이런 데라는 거. 자, 여기서 슈퍼엘리언. 이거 어렵다. 자동으로 점프되는 지우기, 저 사이에 가시기를 통과했고, 아까 키가 있어. 사진 뭐 찍을 수 있는 게 있는데, 여기서 밑으로 가면 이런 게 생겨요. 그리고 여기도 밑으로 가면 이런 게 생겨요. 여기서 위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여기는 좀 오래 걸리는데요. 오죠? 좀 스피드런에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맞고 가는 편이에요. 이렇게. 자, 밑에 감옥이 생겼죠. 여기서 엄청 짜증나는 스테이지가 있죠. 시작부터 그냥 아주 자동 점프 내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시작. 자,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요? 아까 위로 올라가 보시면 기다리셨다가
이렇게 올라가시고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감옥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. 헐? 이러면 오 위험했다. 그래서 원래는 여길로 그 못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못 넘어갈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일로 내려가시면요 뭐가 있어요.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타고 돌아갈 수가 있고 여기는 좀 숙이시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 구름이 생기죠. 자, 그리고 여기는요 그냥 걸어가셔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계속 뭐가 이렇게 방해가 생겨. 막혀있죠. 뭐 그렇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클리어가 됐어요.